도착했습니다. 네. 왜 이제 동탄을 선택했느냐 계속 물어보잖아요. 사실. 우선 상계동에서 선거를 치르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럽긴 한데 상계동에 선거 치른다는 것은 지금까지 8년 가까이 저랑 고락을 같이 해왔던 국민의힘에 있었던 당원들과 색깔이 다른 옷을 입고 마주쳐야 된다는 것인데 이게 바른미래당 때 한번 해봤는데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고 제가 사실 지방선거 때 이끌던 당협의 구의원이나 시의원들에게 뭐 탈당을 요구하고 그래서 뭐 일부 인사가 탈당해가지고 저랑 같이 상계동에서 선거 치를 수도 있겠지만은 그랬을 때는 정말 그분들도 하나의 주체적인 정치인들인데 내가 어려운 부탁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해가지고 굉장히 아픈 마음을 가지고 그러면은 한 30년 전에 상계동이 가졌던 40년 전에 상계동이 가졌던 특성과 비슷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젊은 세대가 돈의 신혼 생활을 그리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동네가 어딜까 보다가 동탄이 눈에 띄어서 여기서 저도 정치의 새로운 이번 챕터를 열어보겠다는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동탄이 전국에서 선거구에서 가장 젊은 지역인데 그것도 좀 선택에 영향을 좀 미치셨나요? 젊다고 해서 유불리를 따지는 건 아닐 겁니다. 유불리는 예를 들어 지금 동탄의 주 가장 인구 많은 층이 40대, 50대인데 거기는 민주당 지지세가 제일 강한 연령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쉬운 곳을 찾아든 것은 아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대구도 하나의 선택지로 많은 사람들이 검토했었는데 그렇죠. 대구에 가면 왠지 대구의 미래를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과거 얘기를 많이 하게 될 것 같았어요. 그래가지고 지난 전당대회 때 지난 당대표 선거 때 탄핵을 넘었다라고 했는데 어찌 보면 지금 국민의힘이 만들고 있는 판은 유영과 도태우 공천 거기다 박근혜 대통령 보러 가고 이러면서 또다시 과거로 선거를 끌고 가려는 모양새거든요. 저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그런 환경에 선거 치르기 굉장히 부담스러웠다. 그런 것도 있고 저는 결국 정치에 있어서 어려운 일에 계속 도전하는 것이 제 서사라 생각하고 그래서 지난 선거에서 민주당이 65%로 총선에 당선되었던 이 지역구에서 한번 돌파구를 만들어보자는 생각으로 찾아왔습니다. 동경 후보에 비해서는 좀 더블 스코어 정도 나오기도 하고 하는 것 같은데 이거 약간 좀 뒤집을 수 있는 보강이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유권자들의 공약에 대한 그런 관심도나 그리고 공약의 전파도가 되게 높은 곳이 동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보 확정되고 한 1, 2주 정도는 다들 탐색전이었지만은 공영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상 침대 축구를 구사한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YTN TV에서도 그렇고 CBS 라디오에서도 그렇고 3자 후보 간 토론을 이제 제안하고 그래서 성립이 됐었는데 공영훈 후보 측에서 갑자기 취소를 하고 연기를 하면서 지금 제대로 된 공약 토론과 정책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공영훈 후보가 주민들에게 많은 지탄을 받고 있다 판단하고 저는 침대 축구의 결말이 항상 승리로 나오는 건 아닐 겁니다. 침대 축구하다 보면은 관중의 야유를 받게 되고 이랬을 때 또 굉장히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 인사하실 때 막 사람들이 내려서 사진도 찍고 예. 손도 흔들어주고 하던데 잘 몰라서 그런데 이 분위기가 상계동 때 선거운동 할 때랑 비교했을 때 좀 더 좋나요? 아니면은 좀 상계동 때는 이것보다 반응이 더 좋죠. 왜냐면 상계동에서는 많은 분들이 제가 상계동에 그 당시에 마지막 주말에 세 번째 출마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미안한 감정도 유권자들이 가지고 있었고 무엇보다도 제 상계동에 대한 애착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반응했던 것도 있겠죠. 근데 동탄이라는 곳에서는 아직까지는 제 진정성을 의심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하기 때문에 조금 다를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준석 정치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은 오해를 마다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걸 거고, 저는 동탄의 주민들에게 있어가지고 선택지가 하나 생겼다는 것이 얼마나 큰 장점일지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원래 이 지역에서 많은 분들이 놀라는 거는 선거를 이렇게 격렬하게 치르는 경우를 처음 봤다고 하시는 분들 많아요. 동탄이 생긴 이후에 밖에 밤새도록 인사하고 이렇게 새벽까지 사람들이 와서 인사하고, 경쟁은 그만큼 유권자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죠. 원래 이 지역이 민주당이 65%로 당선되는 곳이 있으니까 저는 동탄의 주민들이 동탄의 뉴스가 중앙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벌써 흥분을 하고 많이 기대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당선된다면 그 이상을 아마 보여드릴 수 있을 겁니다.